노동절에 참 분신을 한 노동자를 저희가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고통이 전해오는 것 같았는데요.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었는데 치욕스러운 그런 혐의를 업무방해 뭐 이런 것들 뭐 공갈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참을 수가 없어서 분신을 했는데요. 아 끝내. 네. 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그리고 건설노조 고인의 뜻을 받들어서 건설노동자들의 노동 인권을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계속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고 저희 더탐사도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MBC에서 이제 단독으로 보도했던 거죠. 태영호 녹취록.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공천 개입 관련된 수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도 터진 겁니다. 국힘 내부에서도 이건 뭐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그 지금 뒤숭숭하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근데 이 문제를 이제 국힘당에서 그 태영호 의원의 입장을 이제 그 존중하겠다. 아마도 뭐 태영호 의원이 이걸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대통령실에 맞서서 문제 제기를 하기는 아마도 어렵지 않을까. 자, 그리고 오늘 전국의 영장 판사 회의가 있었대요. 네. 그 영장 판사들이 화상 회의가 있었는데 특히 휴대 전화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하다. 무분별하게 전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식의 압수수색은 더 이상 안 된다. 기본권 침해가 심각하다라고 영장 전담 판사들이 지금 이 내부에서 수근수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결국은 뭐 이 언론사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의 경우는 미 인권, 미 국무부의 이제 인권 보고서에까지 네. 아주 중대한 인권 침해 사례로 거론이 됐죠. 네. 아마도 이 사법부에서도 그동안에 그 이 검찰권의 그 남용에 대해서 아마 정권 초반이라 좀 눈치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워낙 사법부가 뭔가 이런 이 검찰의 그 압수수색 남용에 대해서 이제는 한계에 좀 왔다. 그래서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좀 분위기가 확산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참고인일 경우는요. 여러분들 저희 거듭 얘기를 했지만 참고인은 압수수색을 당하더라도 영장을 볼 수가 없어요. 영장을 그냥 잠깐 보여주고 뺏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본을 교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압수수색을 당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방어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 법 적용에 있어서 이제 형평성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우리가 한동훈 장관 그 관용 차량을 세 번 저희들이 그 추적한 걸 스토킹으로 또 그 자택 방문을 해서 초인종 한번 누른 건 가지고 영장까지 청구를 그렇죠. 하는 그건 한동훈 장관의 사생활을 대단히 중요하게 판단한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영장 청구할 때 고위공직자의 그 프라이버시권이라고 했나요? 고위공직자의 프라이버시 행복추구 행복추구권은 언론 자유하고 맞먹는 기본권이다라고 하는 정도로 네. 이 고위공직자의 사생활을 중요시하면 당연히 피의자의 사생활도 중요시해야 되는 겁니다. 네. 오늘 그 저희가 이제 긴급히 편성을 오늘 보도를 준비한 이유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네. 이제 제3자 변제안. 네.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 이 정부가 발표한 이 변제안에 대해서 네. 헌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결정을 그 30일 이내에 그 이것을 전체 회의로 올릴지 네. 전원 합의체로 올릴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을 해서 결국은 각하라고 결정을 했어요. 네. 네. 그게, 중요한 건 뭐 네. 각하 결정하면은 이제 이거 뭐 더 들여다볼 필요도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이 청구 자체가 굉장히 그 뭐 가치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판단했다고 네.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외려 각하 그 결정을 하면서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는 대신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전원 합의체로 회부하는 대신에 3인의 소부에서 각하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왜 각하 결정을 하게 됐는지를 또 비교적 명확하게 설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이 설시를 통해서 오히려 거꾸로 이 정부의 이제 그 일방적인 이 독주에 사실상 좀 제동을 걸 수 있는 좀 헌재의 네. 뭐 약하긴 하지만 헌재의 첫 번째 결정이 그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이 이슈가 부상이 될 때 결정이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방송 RTV에서 그 방송 중인 수리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 수리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지난 3월 16일에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이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를 했고 일주일간 362만 5천 원이 모였습니다. 저 모금액으로 저희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네. 제기를 했습니다. 이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의 1페이지부터 조금 이제 간단하게 어떤 취지로 청구를 했는지부터 피청구인은 외교부 장관으로 했습니다. 청구인은 강제동원, 강제징용 그 피해자분 이미 돌아가신 분이에요. 1927년생이세요. 성함은 이제 홍자, 제자, 관자 쓰시는 네. 분이시고요. 그런데 이분이 60도 환갑도 되기 전에 요절을 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그때 1944년이죠. 해방 직전이죠. 해방 네. 직전에 17살에 강제징용 피해를 당하셨는데 저 날짜 한번 보십시오. 45년 11월 28일까지도 네. 일본에서 코사카 광산이라는 해방 이후에도 저분이 돌아오지 못하고 저기에서 강제 노동을 강요당하신 분입니다. 네. 그분의 미망인 부인과 그 자식들 이분들을 저희가 이제 일부러 좀 섭외를 했어요. 아하. 찾았습니다, 이분들을. 네. 왜냐하면 이미 대법 판결을 받으신 분들은 뭐 지금 이제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뭐 압류라든지 이런 강제 집행이 나선 강제 집행이 나서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이분들 아직 그 고등법원에서 2심 아하. 재판이 진행 중인 분들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정부가 일본 기업 말고 우리 기업이 갚아줄게 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이분들한테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네. 재판 청구권을 침해했다라고 보고 이분들이 네. 직접 당사자가 되어서 직접 이제 재판을 청구하는 걸로 했고 재판에 필요한 소송 비용은 시민들이 네.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느끼시는 우리 시민분들이 직접 소송비를 모아주셨고 또 시민방송 RTV가 이 소송을 주관해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네. 이제 청구 취지를 보시면은 피청구인이 3월 6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을 통하여 강제징용 관련 소송 승소 확정 판결의 판결금 및 지연 이자 지급에 관한 정부 계획을 위반 발표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재판 청구권, 사적 자치권, 재산권 및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각각 침해한 것으로 보고 이를 취소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청구 취지입니다. 네. 보시면 이제 헌법 10조의 행복 추구권 그리고 이 중에서도 이제 사적 자치권이 네. 있고 이제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이 두 가지 10조 행복 추구권이 있고 두 번째가 23조 재산권. 이건 이제 왜냐하면 손해배상이니까요. 그리고 27조 이게 제일 중요한데 재판 청구권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이거를 중심으로 뼈대를 세워서 이어나간 것입니다. 특히 이제 헌법 27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국민이 재판 받을 권리가 있다,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그렇죠. 나와 있죠. 그런데 판결 절차뿐만 아니라 집행 절차 내가 그것이 이제 승소를 하거나 했을 때 네네. 그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이어지는 것까지도 그것이 재판 청구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헌법학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과거 2008년 당시에 판결문인데 2011년, 2008년 당시에 인용됐던 판결문입니다. 결정문입니다. 일본국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 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그 배상 청구권의 실현이 무자비하게 지속적으로 침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헌법상 재산권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근원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다. 이 강제징용 피해자나 유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그 배상을 받을 권리는 단순한 돈으로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자신에게 엄청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저지른 그러한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배상을 받아내므로써 네. 그 가해자로부터 직접 배상을 받아내므로써 결국은 자신이 인간으로서의 이제 존엄성을 회복하는 네. 예, 이제 그러한
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데 정부는 가해자는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돈으로 대신 해결해 준다고 해서 그게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회복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거죠. 네. 예, 거꾸로.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네. 것이 있습니다. 제3자 변제가 민법에도 나와 있긴 해요. 네. 여기 보면은 민법 469조에 보면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지 아직 아니하다. 이게 완전 복잡한데 그 당사자 의사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채무의 어떤 성질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도 다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 가해자가 그 경제적으로 파산을 해서 그 배상 능력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국가가 대신해서 나서는 것은 뭐 일면 뭐 타당성을 가질 수가 있는데 네. 본연이 지금 다수의 그 일본 전범 기업들은 여전히 과거의 그 범죄 행위를 통해서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여전히 지금 한국 기업에서 기업으로서의 그 활동들을 영위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충분한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전범 기업들은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행위를 반성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정부가 나서서 대신해서 변제해줄 아무런 사실은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 없죠. 네. 예.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원칙 청구 이유 중에 하나가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했다. 외교적으로 한일 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국익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런 걸로 기본권 침해하면 안 된다라고 이미 10년 전에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한 적이 있어요. 일본군 그 위안부 피해 문제 배상 청구 관련해서 그때도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부작위 위헌 결정에 대해서 판결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설시를 했다 그럽니다.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선택이 요구되는 외교 행위의 특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소모적인 법적 논쟁으로의 발전 가능성 또는 외교 관계의 불편이라는 매우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그것이 기본권 침해의 중대한 위험에 직면한 청구인들에 대한 구제를 외면하는 타당한 사유가 된다거나 또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할 국익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기본권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그 절대 불가침의 기본권이라고 한 건 사실은 없습니다. 일정한 이제 다른 그 기본권을 제한해야 될 이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기본권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와 하더라도 과잉 금지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저희가 4월 13일에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했거든요. 네. 4월 13일에 제출했는데 딱 2주 만에 4월 25일에 결정이 내려졌어요. 헌재가 아주 이슈의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네. 각하 결정문을 보니까 판단을 본질적인 판단을 아주 근본적인 차원의 본질적인 판단을 회피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그렇죠? 기각과 네. 각하 다릅니다. 네. 네. 각하라는 것은 아예 요 내용을 자기들이 심사하지 않겠다. 그래서 김세했다고 생각한 거죠. 뭐야? 네. 이게 실제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한 거 아니야?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자, 않죠. 우선 판단. 이게 이제 이때부터가 진짜 본론이에요. 네. 우선 살피건대 강제징용 피해자가 겪은 피해의 심각성 정도 및 피해가 발생한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그의 상황은 완전하고 효과적인 피해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외교부 장관이죠. 외교부 장관이 이 사건 발표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의견 수렴 및 반영은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라고 네. 시작을 합니다. 네. 여기서 굉장히 강조한 게 피해자 중심의 그 접근이 중요하다. 피해자 중심의 원칙을 강조한 거죠. 네. 근데 우리 정부는 사실은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보다는 일본하고의 그 외교 관계의 복원이라고 하는 네. 회복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 지나치게 다투면서 피해자 의견들을 사실은 좀 무시하고 배제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헌법재판소가 그 점을 인정을 한 거죠. 제일 먼저 그거부터 썼어요. 네. 각하를 하면서도 이 내용을 제일 먼저 썼다는 게 눈이 확 뜨이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 박진 외교부 장관이 제3자 변제하는 마치 피해자하고의
상당히 다각도로 굉장히 심도 깊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만 헌재에서는 피해자 중심주의 차원에서 보게 되면 정부가 피해자 의견 수렴 및 반영을 게을리했다. 네.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이 부분이 제일 전제로 깔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뭐 윤석열 정부를 일단 한방 먹이면서 네.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사건 발표는 제3자 변제안 발표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구제 필요성과 한일 양국의 협력관계 지속을 위한 피청구인인 외교부 장관의 외교 정책적 판단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내용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외교부 박진 장관의 그 발표 그 자체로 이 국민의 이제 그 권리에 그 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행위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 정부나 어떻게 보면 일본 쪽에서 봤을 때는 네. 불가역적인 어떤 결과를 바랐던 거잖아요. 네. 바꿀 수 없는 어떤 걸 바랬는데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정부가 그냥 발표 한번 한 거다. 그런 거예요. 네. 네. 정부 그냥 단순한 발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네. 되돌릴 수 없는 뭔가 네. 굉장히 불가역적인 조치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왔는데 헌법재판소는 이거는 뭐 그냥 보니까 그냥 그냥 정책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한 발표 행위에 불과하다. 네. 헌법재판소는 뭐 수많은 보도자료 중에 하나 정도 뭐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 세 번째 보시면 이 사건 발표에는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서 승소 확정된 피해자 유족에게 재단, 여기 이제 일제강점기 네. 피해자 지원재단이죠. 재단을 통해 판결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긴 하나 이거는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 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채권의 변동이 아니에요. 네, 네. 조금 전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었고 지금은 만족을 위한 것이라고 네. 굉장히 가볍게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 실현이 저해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재산권 실현에 있어서. 예, 예. 이걸로 인해 가지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그 뭐 재판 청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슨 본질적인 권리의 변동을 가져온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지금 뭐냐면 이해를 구한다, 만족을 위한 것이다, 본질적인 것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일본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환장을 노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봤을 때는 그냥 쇼 한번 한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전범기업 을 대신 아니면 이제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주연인데 이분들을 밀어내고 윤석열이 본인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네. 윤석열과 기시다가 주인이 되고 싶어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걸로 해가지고는 그거는 이 사건 강제징용 문제에 지금 이 배상 판결에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본질은 전범 기업과 피해자 간의 관계고 둘 사이의 권리 변동 관계를 제3자인 윤석열이 나서가지고 폼잡고 이 문제를 본질적인 권리 관계 변동을 가져오려고 하지 마라. 네. 그런 거죠. 마지막에 여기 이제 마지막 이제 대목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 여기에서 확인 사살 들어갑니다. 보시면 이 사건 발표는 피해자 유족에게 판결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 청구인들의 재판 청구권 등 관련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기본적으로 재판이나 소송 관련해서는 이번에 정부 발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국제법,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국가 간의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헌재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겁니다. 네.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저희는 침해될까 봐 청구를 했는데 네.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우 신경 쓰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아무것도 지금 아니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갑자기 네. 각하라고 해서 실망을 했었는데 네. 계속 몇 번 읽다 보니까 아 이게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구나라는 네. 걸 또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제 이 말하자면 그 이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국가의 주인으로 착각하고 임금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본인의 곧 행위가
뭐 통치 행위고 국민들의 기본 권들을 얼마든지 자기가 마음먹으면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라도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불가침의 권리를 이번 헌재가 확인을 해준 겁니다. 네. 저희가 오늘 그 노영희 변호사를 같이 모시고 우리가 이제 법률 뭐 전문가는 네. 아니기 때문에 네. 정확한 법률 전문가 해석을 들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네. 혹시나 우리 판단이 우리도 이제 이런 판단을 내렸는데 네. 우리의 판단이 좀 뭔가 좀 빈틈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을 했는데 노영희 변호사도 거의 우리하고 네. 같은 판단을 내리셨죠. 결정문을 보여드리고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평가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강제동원 그 제3자 변제안이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결국에는 지정재판부에서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기각이 네. 아닌 각하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 각하 기각 이게 이제 시민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각하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자격 자체가 없다 이런 얘기고요. 네. 기각은 헌법 소원을 제기할 자격은 있지만 원고 주장은 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원고들이 외교부 장관의 발언 및 그 결정으로 인해서 원고들의 강제 노동 관련 소송으로 기존에 침해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 문제가 문제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헌재에서는 외교부 장관이 말을 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없어진다거나 이미 확인된 그런 금액 자체를 못 받는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나 결정하고는 그런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력은 무관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할 수가 없고 재판을 통해서 얼마든지 계속해서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고 판단받으면 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자격 자체가 일단은 없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실 수 있는 게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마치 그냥 괜히 엉뚱하게 뭐 소송하는 이렇게 돈 달라고 할 자격도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 여기서 말하는 그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본권 침해라고 하는 침해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헌법 소원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인 거지. 그렇게 되면 지금 이분들이 예를 들면은 고등법원에 지금 재판이 계류 중이잖아요. 네. 그런 청구권은 계속 유효하고 만약에 고등법원에서 졌다 혹은 내지는 거기서 뭐 좀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나왔다 그럼 대법원까지 가서 재판 청구하고 전달하고 하시는 권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헌법소원을 해가지고 아 당신들은 각하가 아니라 내가 판단해볼게 이렇게 말했으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각하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말하자면. 단순 명쾌하면서도 굉장히 이번 이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에 있어서 중대한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헌재가 확인해 준 겁니다. 정부가 나서서 개인 청구권을 이래라 저래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겁니다. 네, 길게 얘기해서 굉장히 짧게 핵심만 딱 그 해준 그런 그 결정문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헌법재판소에서도 얘기한 거는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외교부에서 내린 결정은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그 피해자들 혹은 청구권 소송에서 이긴 원고들 원고들에게 피해 회복을 빨리 해주기 위해서 대승자 결정을 내린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범기업에게 돈 달라고 할 권리가 없다거나 이런 게 아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 거예요? 우리한테 피해 입힌 사람들이 돈을 좀 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야 네가 전에 낸 세금하고 내가 우리나라 기업한테 삥 뜯은 거 합쳐가지고 대신 갚아줄게 그냥 조용히 있어 이렇게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난 못 받아들이겠다. 난 내 채무자에게 받겠다는데 네가 왜 나서서 그러니 이래가지고 싫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정부에서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범기업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네, 만약에 우리 정부가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만약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네. 구상권을 스스로 포기한다고 한다면 이건 그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는 걸 그런 걸 부작위를 이유로 해가지고 별도로 이거는 헌법 소원을 왜냐하면 국민들이 내는 세금들이 또 일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 우리가 상법을 네. 보게 되면 네. 대표이사가 어떤 결정을 내려가지고 제3자한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네. 그걸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주주들한테 손해를 끼치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그 대표이사에게 야 너 왜 배임을 해? 왜 너는 손해배상도 그렇죠. 제대로 못 받아와? 넌 네. 잘못했지? 네. 라고 하면서 그 대표이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할 수 있고 네. 책임을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네. 아니 전범기업이 내라고 한 걸 왜 네가 나서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모아서 줬어? 그러면 네가 빨리 구상권 행사해. 이제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렇죠. 여기다 대고 네. 우리 대통령이 아 이거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입니다. 일본하고의 관계를 고려해서 나는 네. 안 할 겁니다. 그건 네. 내 마음입니다. 이렇게 해버릴 수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대통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하는 것으로 항상 네. 면죄부를 찾으니까. 네. 근데 그러한 주장을 했을 때 뭐 검사나 우리나라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 내릴지는 몰라요. 하지만 일단 우리 민족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왜 네가 나서서 중간에 하느라고 우리 세금을 축내니 너 잘못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뭐 탄핵 너는 탄핵받아라. 너 잘못했지? 이렇게 또 주장해볼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윤석열을 상대로, 윤석열은 지금 거의 구상권 청구 안 하겠다고 거의 대놓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면 사실 이 제3자 그 변제안이 의미가 없죠. 네. 예. 그런데, 예. 그래서 이런 구상권 청구를 포기했을 때는 우리가, 예,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전 국민적 운동으로 한번 예,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이 그거 봐라. 윤석열 정부가 끝나고 나면 또 또 입장이 한국 정부 또 바뀔 거다. 라는 인상을 주기 충분할 것 같아요. 네. 아니, 어쨌든 이번에 헌재 결정은 오히려 저는 더 잘 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본권 침해가 없었다. 이게 되게 확실한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이번에 그 이 제3자 그 네. 네, 변제로 사실은 퉁치고 싶었으나 모든 네. 개인의 청구권까지 다 그 파묻으려고 했는데 그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준 거죠 오히려 그거 그렇게는 할 수는 없다라고 한걸 확인시켜준 그러니까 거. 우리가 각하를 당했건 기각을 당했건 중요한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서 네. 네. 우리의 청구권이 아직 살아 있고 네.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그만두잖아요 네. 4년 있다가 네. 그리고 나면 다른 대통령이 왔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그 전범기업한테 돈 달라고 해도 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이 헌재의 결정은 이제 바로 대통령실에도 보고가 갔고, 네. 아마 뭐 V1, V2, 뭐 V2는 뭐 이 내용이 뭔지도 잘 모를 테고요. 네. 그래도 뭐 기각과 그 각하의 그 의미를 그나마 좀 아는 뭐 윤석열의 경우는 처음에 첫 보고 뭐야 각하됐어라고 상당히 좋아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정문을 보는 순간 점점 아마도 얼굴이 굳어져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대통령 윤석열과 기시다가 아무리 만나서 강제징용 문제를 그냥 과거에 파묻으려고 해도 파묻을 수 없는 불가침의 기본권,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 청구권 이 부분들이 이번 헌재의 판결로 확인이 됐다. 윤석열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했다. 국민의 기본권은 아직은 침해 안 됐고 안전하다. 네. 그거를 헌법재판소가 확인해줬다.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네. 네. 자, 시민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소송비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본권이 안전하다는 것을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다시금 확인을 했습니다.